주변 애들이 딱 앉아서 안 졸고 공부만 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졸면 아예 성적이 훅 떨어지겠구나. 더 열심히 하고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방선현이고요.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? 미련이 계속 남다 보니까 이럴 거면 확실히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어머니가 조사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보완해줄 수 있겠다 해서 어머니가 학원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제가 현역 때 가장 못했던 게 한 과목에 집중을 하면 다른 과목을 못하는 거였는데 당일 깨기를 하다 보면 주요 과목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국어예요. 왜냐면 국어는 계속 글을 읽어야 글에 있는 응용에 상승을 하고 지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하루라도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돼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계속 꾸준히 실력이 녹슬지 않게 계속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내가 이거를 해왔다라는 거에서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마음에 불안함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?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팩트를 기반으로 또 따뜻한 말로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구나, 뭘 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위안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사회탐구가 가장 도움이 됐는데 사회탐구는 한 번에 훅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국어 수학에 치중을 하다 보면 잊게 되고 점점 뒤로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매일 계기로 사회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어랑 수학에 치중을 할 때에도 그걸 잊지 않고 한 번씩 상기시켜줘서 다시 또 각 잡고 사회탐구를 할 때도 계속 기억에 남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국어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저는 되게 꾸준히 하는 게 부족하고 국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감으로만 풀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여러 팁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너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끌어내야 된다 같은 걸 같이 알려주셔서 확실히 교재로 이용하면서 선생님 설명도 같이 들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점점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수학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원래 수학이 일정 이상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김학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체계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잘 알려주시면서 해가지고 그래도 수학에서 좀 희망을 보일 수 있게 해주셨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왜냐면 제가 실전에서 엄청 떨면 국어를 지문을 진짜 잘 못 읽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수능도 엄청 확 망했었는데 또 이번에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긴장된 상태에서도 글을 읽고 지문에서 단서를 찾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실전에서도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었어요. 일단 졸면 계속 깨우러 오시고 떠들면 떠들지 말라고 하고 물론 전 떠들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짜증이 나지만 도움이 되는 게 확실했고 특히 이제 주변에서 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저도 위기감이 느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지옥처럼 딱 잡아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짜증나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자제력이 별로 없고 쉽게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해이해지면 아 쟤네도 저렇게 대충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주변에 잘 휩쓸리는 사람인데 주변 애들이 딱 앉아서 안 졸고 공부만 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졸면 아예 성적이 훅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맛있었어요.
고등학교 때 급식보다는 훨씬 맛있었습니다.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점심시간 딱 지나면 이제 기분 좋게 공부를 할 수 있었죠. 초반이 가장 힘들었고 공부를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 고민을 말을 하니까 다 괜찮다고 해주시고 팩트를 가지고서 그래도 지금 시작한 게 늦지 않았다 하면 될 수 있다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딱딱 말을 해주셔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했어도 미련이 있으면 결국에는 집중이 안 되고 다시 그걸 붙잡게 되어 있으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붙잡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쉽게 무너지고 자제력이 약하거나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공부가 집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 졸린데 조금 잘까 했을 때 버티지 못하고 자는 그런 약간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미련이 남는 포기는 나중에 돼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려면 늦지 않았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능입니다.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꼭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. 파이팅!